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오늘은 늘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미지의 존재, UFO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봐도 봐도, 또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우리의 호기심을 늘 자극하지만, 끝내 밝혀지지 않을 것도 같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믿고 싶은 우주의 신비이자 생명의 신비, UFO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구 밖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나요? 지구에는 UFO에 관한 뉴스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FO 목격자는 항상 UFO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출현과 운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UFO는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오직 외계에서 온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늘 헷갈리게 하는 이 UFO 목격담. 이런 UFO에 대한 이야기는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UFO, 즉 미확인 비행체라는 말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UFO를 목격했다는 뉴스와 온갖 과거의 사건들이 보도되지만 실제 여부는 언제나 미확인 비행체라는 결론으로 끝나고 말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UFO가 등장하는 그럴듯한 공상과학 영화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만일 UFO가 실존하는 것이라면 인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UFO로 남아있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무수한 천체 중에는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랄지라도 3.2광년 거리가 있으므로 그토록 멀리 떨어진 별 둘레에 있는 행성들의 존재나 상태를 관찰할 방법도 없었거니와 그런 천체를 연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천문학, 관찰 장비, 우주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우주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현실적인 연구를 세 가지 방향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 지구 주변의 다른 행성, 특히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이미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몇 차례 착륙시켜 조사했지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둘, 외계에 존재할지 모르는 진행 생명체가 지구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코넬대학의 유명한 전파 천문학자 드레이크는 1960년부터 지상에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설치하여 우주 공간으로부터 오는 전파를 수신해 그 속에 미지 AT가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은지 조사하는 한편 지구의 메시지를 담은 전파를 우주로 발신하는 우주마 계획을 시작했는데요. 지구 밖 문명 탐사 계획에 속하는 이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 은하계 여러 별 중에서 태양 외의 다른 태양 주변에 있는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의 계속된 연구로 인해 드디어 인류는 1995년에 처음으로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몇 개의 별에서는 행성을 찾아내지 못했으나 지구로부터 50.9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의 별 하나에서 외계 행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행성은 51 페가수 주변을 4일에 한 번씩 돌고 있었다고 해요. 이후 연달아 외계 행성이 발견되어 2015년 4월까지 1210개 이상이 발견되었고 외계 행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을 별만 해도 3천여 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계 행성 조사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우주과학과 각종 관측기기의 발달 덕분으로 계속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미지의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이용한 직접 관측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찾아 그들의 성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망원경으로 찾는 방법은 목성보다 큰 행성이어야 가능하며 적외선 사진으로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간접 방법 중 하나인 트랜시 메소드는 외계 태양 앞을 행성을 지날 때 광도가 변하는 것을 정밀한 광도계로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 간접 방법 중 또 다른 하나인 레디얼 벨로시티 메소드는 외계 태양과 외계 행성의 중력에 의해 위치가 흔들리는 상태를 측정합니다. 나사는 2009년에 외계 행성을 전적으로 조사하는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지구 궤도에 올리고 외계 행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외계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별 14만 5천 개를 집중적으로 관측하여 그 자료를 지구로 보냈다고 해요. 그 결과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여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으며 그 외에 다른 천문학적인 공헌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우주 망원경은 2016년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2013년에 발생한 내부 고장을 수리하지 못해 관측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인류는 현재도 지능을 가진 새로운 생명체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는 별 10개 중 1개의 둘레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구 크기의 행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 세이건 같은 천문학자도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휴렛 패커드사의 창업자 휴렛과 패커드, 인텔의 공동 창업자 무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앨런 등은
지구 밖 문명 탐사 계획 연구의 후원자로도 유명하죠.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2천억 개의 별에 존재하는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와 같은 다른 은하계에도 행성이 있는지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되는 우주의 신비. 이를 탐구하려는 과학자들의 시도는 끝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외계 생명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주에는 어떤 행성들이 있으며 그 속에 어떤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이 아닌 새로운 외계 생명체를 만나면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우주에 관한 신비와 비밀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길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과학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